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4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첫 방류가 시작된 지 반년이 됐는데 올해 4월부터는 방류 횟수를 7차례로 늘리고 방출량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오염수 누출 등 방류에 따른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차례의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류까지는 2023년 회계연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4 회계연도에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방류 첫 회계연도 계획은 4차례였지만 2024년 회계연도에 따른 방류 계획에선 7차례로 횟수가 늘어나고 방류되는 오염수 총량도 약 3만 1,200톤에서 5만 4,600톤으로 1.8배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삼중 수소는 약 3배가량 늘어난 14조 베크렐이 방류되는데 올해 4월부터는 방사능 농도가 더 진한 오염수 탱크들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자체 연간 방류 기준인 22조 베크렐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도쿄전력은 또 지난 7일 배관 청소 작업 중 밸브를 닫지 않아 발생한 오염수 누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촬영용 드론과 로봇을 투입해 녹아내린 핵 연료봉 파편을 채취하기 위한 경납기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